현재 대공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지금 싸워가지고 이제 대공황이 환경영향평가가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이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제 원희룡 국토장 가면서 다시 재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저희들 민주당이 저희들 많이 지금 우리 쪽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공항에 무슨 찬성을 해요. 또 국힘당과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박용진이를 찬성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해보려고 왔는데 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제 뭐 잔치에 제품 같아서는 아니 들어간 입구에 박용진이 저기 서 있어요. 박용진 후보가 국힘당 당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어떤 그런 건가요? 글쎄요.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냐고 했지만 반대하려면은 찬성을 할 제공할 찬성을 하려면은 뭔가 논리도 있고 네. 왜 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민주당 정신과도 맞지 않고 제가 네. 뭐 사실 제주도의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 여론조사 결과 공항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지금 52, 3%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46%가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 그늘에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네, 끊어.